방수가 정말 촬영장. 아이고, 무릎 꿇고 있다. 왜 그래요? 방수가 정말. 예. 너무 키가 큰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너무 그 호감이었어요. 정말 그 런닝맨 팬이었는데 그 촬영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좀 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호감이시죠. 예, 호감이. 예. 그리고 유재석 씨 흉내를 좀 촬영장에서 막 내더라고요. 아, 무슨 유재석 예. 씨가 무슨 유재석 씨가 아니고요. 자식이. 그 내가 흉내 내지 말라 그랬지. 아, 그게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. 딴 촬영장에 가서도 인사성이 반. 인사성 반. 그 유재석 흉내를 멀리서 이렇게 봐도 저 새끼 또 유재석 흉내 내고. 아니 윤상현 씨 잠깐만. 네. 그게 진심일 수도 있죠. 진정성일 수도 있죠. 제가 볼 땐 아니었어요. 그 첫 자리에서 같이 술 먹으면서 광수야 넌 어떤 애니 뭐 이렇게 여자친구는 있니 뭐 이런 얘기 속 깊은 얘기 다 했는데 예.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. 근데 내가 유재석 씨와 예능을 같이 하고 그걸로 어떻게 좀 되면서 아 자기 이제 연예계를 이렇게 생활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내가 그렇게 에이. 좀 터득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계속 유재석 씨 흉내를 내고 다니면서 아니 뭐 내가 인사만 해도 재석이 흉내내지 말라 그래서 아 근데 야 너는 네가 모르는 거야 그거는 네가 그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야 유재석 씨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알겠습니다. 아니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예. 이 자식이 예의도 바르고 유재석 씨 흉내는 내지만 그래도 좀 착한 아인가 보다. 아니 흉내는 게 아니니까 착한 아인가 보다. 그래서 야 끝나고 얘네 집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밑에 그 아파트예요. 좀 위에 아파트고. 더 좋은 데 사세요? 예? 더 좋은 데 사세요? 그건 모르겠어요. 같은 동네니까. 보인다는 얘기죠. 예, 보여요. 그래서 예. 10분이면 왔다 갔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래요. 그래서 야 가까우니까 시간 내서 뭐 밥이라도 같이 먹고 술 한잔 하자. 끝나고 나서 난 진짜 광수가 연락을 제일 많이 할 줄 알았어요. 아, 근데 연락이 없었어요. 연락이 한 통화도 없었어요. 아, 그게 아쉬우셨구나. 아,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진짜 형이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은데 예. 약간 좀 거덜게 그러시니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야, 내가 부담스럽게 너한테 한 적이 없는데 뭐가 무슨 수로. 자, 포옹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는 화해하기 싫어요. 아이,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자, 아니, 내가 왜 화해를 해야 돼? 오해하지 마세요, 형님 하면서 안아주세요, 두고. 이 자리에서. 저는 광수한테 네. 진짜 촬영장 나와서 그 시간, 할애한 시간이 너무 많아요. 근데 제가 왜 화해를 해야 돼요? 아니, 알겠으니까. 아, 형, 받아주세요. 예. 받아주세요, 형님. 아, 감사합니다, 형. 예. 자, 이제 서로 오해는 없는 걸로. 박수 한번 주세요, 여러분. 밥 먹자. 네, 연락해라. 네.